비추어 네. 점점 싼 거 맛이 뜨고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그 좀 그 각 나라별로 산지별로의 그 와인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럼 맛으로 좀 한번 차이를 느껴보면 어떨까요? 예, 한번 네. 제가 하나씩 드려볼게요. 요 예. 병은요, 이게 와인인지 샴페인인지 알 수 없어요. 네, 이게 대표적인 독일 와인 스타일의 병입니다. 아, 예. 독일하고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 예. 거기 이제 알자스 지방도 독일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때 네. 뭐 독일 영토하고 분쟁이 많았었던 것이죠. 예. 그쪽 와인들이 이렇게 목이 깁니다. 일반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네. 병의 예. 색깔도 초록색이네요. 예, 초록색이 있고 그 다음에 갈색이 있어요. 예. 예. 독일의 이제 2대 와인 산지가 한쪽은 갈색, 한쪽은 초록색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생긴 병은 아 저거 독일산 같은데라고 예, 한 번쯤 의심해봐도 예, 예.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알사스, 네. 독일 둘 중에 하나니까 이런 병. 다른 나라에서 이런 병이 없죠. 예. 예. 자 아, 조금 맛을 볼까요? 그럴까요? 예예. 예. 자 잔을 이제 잘 따시겠죠? 예. 이제 따는 건 저한테 맡기십시오. 네. 예. 어 이거는 따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잘 되어 있죠? 예. 예. 아니, 쉽게 독일 와인병들이 따라하기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하. 저게 아하. 편하다는 건 알면서도 다른 아하. 나라에서 따라하지 않는 거는 왜 그런가요? 독일이 특허를 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와인 옛날에 만들 때 다 예. 저런 스타일로 만들었었어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집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고집이죠. 예. 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아예 저조차도 없애버린 경우가 좀 있죠. 예. 이제 바로 스쿨이 들어가도록 네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실용적인 면인데 이제 그게 멋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차이로서 아, 네.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정말 잘하시네요, 홍경훈 씨 이제 수월하게. 스크류가 워낙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살짝 소리 안 나게. 아, 네. 예, 잘하셨습니다. 버텨주시죠. 네. 아, 안쪽에서 비틀고. 그렇죠. 예. 예. 그 따랐을 때 그 거품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는 뭐 그건 네, 별 관계 없습니다. 네. 높이가 높을수록 거품은 많이 나오죠. 다른 네. 높이가. 네. 자, 드시고. 이거는 네. 화이트 와인입니다. 예. 네, 독일 와인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네. 포도 재배 북방 한계점이죠. 아. 이게 그 날씨가 추운 곳입니다. 네. 날씨가 추우면은 포도의 신맛이 강해지고 네. 레드 와인용 포도가 잘 안 되죠. 네. 아. 레드와인용 포도라는 것은 햇볕이 잘 비추고 바람은 선선하고 네. 저 뭐 라이너바레 릴케시 같이 뭐 주요 남국의 햇볕을 뭐 하는 그런 네. 기후 있잖아요. 네. 고추잠자리 왔다 갔다 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햇볕은 따갑고 그런 기후가 있어야 레드와인이 잘 돼요. 예. 네. 화이트와인은 말 그대로 청아하고 단아한 맛으로서 네. 독일의 뭐 겨울나그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알코올 농도가 독일 와인은 낮습니다. 예. 거기다가 단맛이나 향을 첨가하기 위해서 발효가 다 끝난 다음에 포도 주스를 또 첨가하는 수도 있어요. 예. 예. 요거는 코르크가 아닌데요? 예. 플라스틱이죠. 어, 예. 아,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저도. 어,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그리고 저 신기한 게요. 맛도 맛있지만 코르크가요. 이런 거 보셨어요? 아, 이건 이제 코르크 같은 것은 플라스틱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딸 때 코르크 마개는 잘못하면 이렇게 가루가 떨어질 그렇죠. 수 있는데, 예. 어, 이거는 깨끗하게 되는데. 예. 그렇네요. 아주 매끈하네요. 매끈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여기 적힌 거는 그, 지금 만든 제조원이요. 와인 제조 회사에서 로고를 넣어달라면 이제 거기다 넣어주죠. 아 그렇군요. 이런 네. 것 때문에 또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네. 네. 아 이거 상당히 달짝지근하게 맛있는데요. 아 맛 한번 볼까요? 예. 향도 좋고. 예. 그래서 독일 와인은 초보자들이 누구나 이걸 좋아하는 그런 와인이 된다고 그렇게. 맛있죠. 오 되게 달아요. 알코올 농도도 한번 보세요. 좋아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좋아하죠. 달, 단 거를. 아이고, 7.5도밖에 안 돼요. 아. 보통 와인 하면은 11도에서 한 16도까지? 예. 예. 그런데 7.5도면은, 이게 와인 맞습니까? 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나 예. 초보자분들이 예? 이 독일산 와인을 즐기시면 돼요. 누가 봐도 거부감 없는 맛이. 예. 맛도 부드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계속 먹으면 안 되겠어요. 술이라기보다도. 주스에 가까운 예, 그렇죠. 남자들이 볼 때는 예, 예. 뭐 주스에 가까운 네. 야 향도 참 좋습니다. 네. 네. 좀 많이 달아서요. 혀가 혀에서 네. 느껴진 그 잔감이 좀 오래가네요. 예, 독일 와인이 그래서 가격이 비싸질수록 단맛이 강해져요. 아. 예, 요즘 와가지고 이제 독일은 좀 달지 않는 와인들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네. 원산지 표시해 가면서 많이 네네. 만들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드 와인을 좀 맛을 볼까요? 예. 레드 와인을 볼까요? 자, 어떤 걸 볼까요, 선생님? 뭐 프랑스는 흔하니까 이탈리아 네. 것을 한번 보시죠. 아, 이거, 이탈리아산이요? 예. 이거 어떻습니까? 예. 그걸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잘 선택했나요? 이탈리아산 맞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이탈리아를 가장 대표하는 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키안티라는 아, 지방에서 나오는 건데요. 키안티. 예, 이 키안티에서 예. 이게 거의 이탈리아에서는 음료수 수준으로 많이 아, 팔리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하죠. 그러니까. 레드 와인이죠. 예. 잘 아는 줄로 이렇게 알아보셨죠? 예. 방금 단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네.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좀 떳떳한 맛이 상당히 세게 느껴질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와인은 드라이 먼저 스위트 나중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아. 단맛은 훨씬 덜해도 예. 느낌이 참 좋은데요. 예. 저는 이 떫은 맛이 예. 좋아요. 와인의 특징이죠. 예. 와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예. 장점인 것 같은데요. 예. 떫은 맛이 좋은데 기분 나쁘게 떫은 게 아니고 네. 상당히 기분 좋게 떫은 좀 입안을 개운하게 하죠. 그러니까요. 예. 싹 해준다 그럴까요? 네. 예. 아, 좋습니다. 참 이게 방송이 아니면 그냥 방송하면서 진짜 푹 터졌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와인들을 맛도보고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야 뭐 다 맛을 보고 싶지만은 예. 이 정도로 해두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와인